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0일 때요,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. 여기서 뭐 지금 구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도 요게 뭐 아마 요걸 구하라는 소리 같아. 왜냐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항을 만들어준 거야. 그럼 요렇게 곱하면 되겠지. 네. 그러면 x 플러스 1 4 중에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나오고, 이렇게 계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나오잖아. 네. 그죠? 근데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,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로 쓸수 있다. 그렇지? 근데 x의 제곱 플러스 5x가 3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게 3, 요게 3이야. 그래서 9, 7 7, 63.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.